오늘은 푸트라자에 있는 웻랜드에 대해서 자동차로 둘러보기로 하자. 웻랜드는 늪 지역인데 이 지역을 개발해서 공원화 시킨 것이다. 물론 한국에 있는 순천만 늪지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이것은 꽤 큰 지역이다. 그래서 아마 이런 관람차가 운행하는지도 모르겠다. 왼쪽이 들어오는 입구이다. 그래서 좌우로 갈 수가 있고 이 늪 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조류들이 모여 살고 있다.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 길이 자전거 길과 연계되어 있다. 왼쪽 같은 경우 약 1시간 정도 돌아오는 코스고 이 오른쪽으로 직진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시간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가 된다. 늪 지역을 끼고 호수를 끼고 도는 코스이므로 너무나도 조용하고 상쾌함을 맛볼 수가 있다. 그러나 이곳 자전거 길은 포장도로는 아니고 비포장인데 약간의 흙길로 구성돼서 나름대로 자전거를 타는 데는 무리가 없다. 이곳 늪 지역의 생태계, 자연 환경을 사진을 찍어 놓아 전시해 놓은 전시장이 된다. 주변에는 저런 그늘막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. 바람이 불지 않으면 너무 더워서 앉아있기가 좀 힘들지만 조그만 선풍기라도 갖고 온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. 온통 주변은 녹색으로 뒤덮여져 있고 나름 신선한 상쾌한 공기를 맛볼 수가 있다. 이건 역시도 조경과 주변의 잔디를 잘 정리해 놓은 것 같다. 아무래도 이곳 말레이시아는 외국인들이 약 한 400에서 5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불법자가 약 한 50% 차지한다고 한다. 특별히 이곳 말레이시아는 외국 인력이 없어서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
그렇게 외국 인력의 의지도가 매우 크다. 이런 클리닝 업체들 다 외국 인력을 사용하고 있고, 특히 공장의 제너럴 워커 일반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외국 인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. 주로 방글라데시가 가장 많고, 인도네시아, 미얀마, 네팔 이런 외국의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. 특별히 제조업체 공장 쪽 또는 건설 부문, 서비스 부문, 또 플랜테이션 부문 각 분야별로 인력을 뽑고 그 인력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, 아니면 직접 그 해당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형태이다. 자동차로 둘러보더라도 약 한 10여 분 정도 걸리는 듯 싶다. 넓은 지역에서 단체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,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형성되어 있다.